안녕하십니까. 일본어 기초 강의. 이번 영상은 종경의 에레르 라레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자발의 에레르 라레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경의 에레르 라레르. 종경이니까 뜻이 하시답니다. 이것도 레르 라레르를 써가지고 합니다. 근데 문장을 보면은 대충 그게 종경이라는 뜻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캬사마 손님입니다. 오캬사마가 코라레로 하면은 손님이 오다라 안 하고 손님이 오시다라고 이렇게 하겠죠. 그냥 코라레로는 앞에서 올 수 있다라고 관음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오캬사마가 코라레로 손님이 오시다. 오캬사마라 했습니다. 요우죠. 요우도 할 때 이때 그죠. 손님이라 할 때 이건 훈독밖에 음독밖에 없습니다. 오캬쿠. 그다음 센세이가 하나 사레루. 선생님이 말하시다밖에 안 되겠죠. 수동이 안 됩니다. 선생님이 말하시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다. 이 말이 되겠죠. 오시아루라는 오시아루라는 종경 동사가 있습니다. 예. 오시아루. 그 종경 동사를 쓰면 오시아루 이게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다. 오시아루. 하나 사레루. 하나스에 레를 오단 동사니까 레를 넣고 아단을 올라갑니다. 하나 사례로. 그럼 객권 사례 마시다까? 이것도 결혼했습니까? 보다는 결혼했습니까는 객권 심하시다까니까 객권 사례 마시다까는 결혼하셨습니까? 이랬습니다. 객권 사례 마시다까. 종경 표현은 또 나중에 가면 하지만 이렇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종경 표현할 때 고 객권 나사르란 말을 넣어가지고 고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생략을 해도 됩니다. 객권 나사루 할 때는 결혼하셨습니까 할 때는 객권 나사이 마시다까 이렇게 객권 나사이 마시다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결혼하시다. 객권 나사리 마시다까? 결혼하셨습니까? 말입니다. 객권 사례 마시다까도 좋고, 사례 마시다까도 좋고, 객권 나사리 마시다까? 어느 쪽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객권 사례 마시다까? 이러면 존경 표현입니다. 그 다음, 사조와 사장님은 이츠 이까레 마시다까? 사장님은 언제? 하면 이거는 뭐, 갔습니까? 보다는 이끼 마시다까? 아니니까, 가셨습니까? 이 말이죠. 이까레 마시다까? 존경은 앞에 나오는 글자에 따라 글자와 그 글자 속에 그 문장 속에 존경인이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구별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캬사마 손님 센세는 아시고 객권도 여러분들 많이 하시고 샤조도 많이 하셨죠. 샤조 가이샤 샤조 이런 말 네 종류가 주로 많습니다. 그 다음은 지하트노 자발스러운 자연이 그렇게 되는 그 레르라레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건 해석상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노 고토가 안지라레루. 어머님에 관한 것이 노 고토라는 말은 어머님에 관한 것 이렇게 해석해 주면 좋습니다. 어머님의 것이니까 어머님에 관한 것이죠. 오카산 노 고토가 어머님에 관한 것이 안지라레루. 걱정된다, 염려된다라는 뜻입니다. 심파이 스루란 말도 있습니다. 심파이 사레루 이렇게 되는데 안지라레루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안지라레르. 아, 이럴 때는 어머니에 관한 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항상 걱정이 된다. 이렇게 뜻입니다. 심파이 사례는 무슨 일이 일어나서 걱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도모노 고로. 이를 경이라는 말은 고로라 했습니다. 고도모노 고로가 어릴 적이, 뭡니까? 어린애 때 적이, 말이죠. 어린 적이 오모이 다사레르. 생각나다가 오모이다스입니다. 오모이다스의 수동을 레를 내니까 오모이다사레르. 자연적으로 생각나지답니다. 요거는 수동의 개념의 자발입니다. 수동의 뜻은 수동으로 해석을 많이 해줍니다. 뜻은 수동으로. 뜻은 이렇게 수동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뜻은 수동으로 해석 이렇게. 수조 틀렸습니다.
수동으로 해석. 어머님에 관한 것이 걱정된다. 고도모노 고로가 오모이다사레루. 어릴 적이 생각나진다. 오모이다스. 오모이다스가 생각나답니다. 오모이다스에 그걸 하는 것도 뭐 하나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오모이다스. 응? 아. 복합동사입니다. 오모우하고 오모우 플러스 다스를 넣었습니다. 본래 우리 요게 나가다 할 때는 데르는데 데르인데 생각이 나는 거는 데르를 안 하고 다스를 합니다. 몸이 나오고 들락날락 하는 거는 데르고 생각나고 또 무슨 고안을 내고 하는 거는 다스를 씁니다. 네? 강가의 다스, 오모이 다스, 꺼집어내는 거, 히키 다스. 네? 들락날락 하는 거 외에는 전부 다 다스라고 이어져야 됩니다. 여기 복합동사의 네, 그거죠. 그리고 오모의 다스니까 앞에 연용형이 들어옵니다. 오모이 다스. 이렇게. 어? 네. 오모이 다스입니다. 네? 요게 수동태, 자발의 형태지만 수동태입니다. 오모이 다스니까. 오모이 다 사. 사가 들어가서 내려가 붙는 겁니다. 네? 오모이 다 사. 생각나진다. 그 다음 오기나 큰 할 때는 이게 연체사입니다. 나 오기나 큰 오기는 우리가 크, 양이 크다는 뜻이고 크고 적고라는 뜻이고 이거는 큰 반향이라는 뜻입니다. 오기는 한교가 요새라 했다. 이거를 반향을 한교라고 합니다. 테스트를 내보면 밑으로 내려야 돼요. 한교입니다. 오기는 한교가 요새라 했다. 요새를 했다. 큰 반향이 모아졌다. 요새를는 모으다는 뜻입니다. 뭐가? 그러니까 요새를는 모여졌다는 뜻입니다. 큰 반향이 모여졌다. 요새를는 다가가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요루란 말이 다가가다니까 요새를는 다가오게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가오게 해줬다니까 반향이 다가오게 해줬다니까 모여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를 자발이라고 합니다. 수동 같지만 요거를 자발로 구별한다는 거죠. 시험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을 해놓고 다음 중에 수동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거는 해놓고 존경하고 자발하고 가능을 내어놓고 다음 중에서 수동인 경우를 고르시오라든지 수동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든지 그렇게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내놓은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레르라레르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레르라레르에 이게 존경과 자발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발 중에서도 수동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이런 정도. 그 다음 존경은 뭐 이런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르라레르의 설명은 수동을 포함해서 가능, 존경, 자발 이걸 전부 다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역과 수동을 넣는 사세라레르 뭐 이런 것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일본어 문법, 독해, 한자 이런 일본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또 알려주는 일본어 전문 채널입니다. 일본어 대학 채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